오늘 불행히도 제가 전시회를 나와서 현장에서 녹화한 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교실 이런 단어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스마트폰 교실에 대한 정의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뒤에 전시회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도큐멘트 카메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 카메라를 쓰신다고 보고 옆에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마트 클래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치를 놓은 교실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처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투 스마트 장치다. 교실에 더 이상은 교실만이 아닌 전 세계로 나가는 스마트 공간이 된다. 교실은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의 스튜디오다. 방송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동안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림도 나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이 칠판을 주로 사용하는 사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을 했습니다. 칠판이 없었던 이집트 시대에서 칠판이 있었던 1800년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 컴퓨터, 파워포인트,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시대로 2010년까지 오다가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시대, 즉 TV가 아닌 스마트 장치에서 방송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아무나 하는 것을 보는 이러한 시대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데에서의 교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교실의 강의실이 무려 100명에서 1000명으로 가는 시대로 변했다. 이런 스마트 블랙보드가 탄생하면서 프로젝터 스크린에 전자칠판에 방법들을 쓰면서 교실은 커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방식의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선생님도 볼랴 또 실물 화상기도 볼랴 하면서 이 분산된 정신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실인 겁니다. 여기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생각하는 최첨단 교실이 있는 부산에 있는 한 페이스북 민 선생님께서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봐야 될 공간이 굉장히 많게 돼서 소위 집중도가 떨어지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이는 칠판이 보일 것 같지만 거의 바라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놓고서 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다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와 스마트폰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맞는 필라소피를 스마트 교실에 적용한다고 보면 TV는 방송사에서 주는 한 가지의 고정된 콘텐츠를 모두가 모여서 보는 시대였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을 여러 명이 와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장치는 각자가 같은 자리에 모여도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각자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교실에 이제는 과거에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칠판에 있는 것을 보는 전체 집중도로 가는 방식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교실에서는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 강의는 각자 비디오 레슨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장치를 만약 교실 안에 사용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합성된 장치가 때로는 선생님을 봐야 될 때는 선생님 얼굴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때로는 그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봐야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스크린에서 집중된 강의를 볼 수 있게 되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게 돼서 학생들은 칠판을 쳐다볼 때 훨씬 좋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에 선생님과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합성돼서 나가게 하는 합성 기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합성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방송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보여주는 장면들을 크게 해서 언제나 이것을 방편을 하게 되고 스튜디오도 멋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면서 우리는 스마트 교실에 대한 장치가 이제는 CNN 방송국 같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치는 이렇게 간단한 장치에 선생님 앞에 이렇게 스튜디오의 장면만 보여주면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학생들을 보고 이 장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장면이 스크린으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더 집중도 있게 영화를 보듯 장면만 쳐다보면 되는 그런 강의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장치를 앞에다 두고 이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이 학생들을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전국으로 방송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교실에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칠판 안에 교실에 있는 사람만 보던 시대에서 밖에 세상으로 나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마치 제가 교실에서 앞에서 하지 않으니까 떨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돋구는 프레젠테이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새로운 강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실에서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 강의가 전 세계로 나가게 되고 한번 강의를 하면 다시 그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 강의실에서는 이 장치를 뒤에다 놔서 뒤에서 가르치는 소위 플립드 티칭 클래스를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앞에를 서로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실 강의도 저희가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같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본 강의는 즉시 전국으로 다른 교실에도 방송이 되기 때문에 소위 협력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한번 강의한 것은 영원히 강의가 남아서 누구나 그걸 쓸 수 있는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해서 쓰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만들게 하고 카메라맨이 있게 됩니다. 스튜디오 만드는 것은 이렇게 먼 장치를 보게 되면 이 큰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슈트를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그 밝은 꽃무늬 하나를 갖게 놓게 되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강력한 도시가 나오게도 할 수 있게 원 클릭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갖다 옮겨 놓으면 되게 되고 이 안에서 다양한 책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 책상을 조정도 하고 또 위치를 다소 변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기능이 주어지게 되고 또 장식품들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장식품을 바꿔서 더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본 장치 기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만드는 강의 방송 기술에 카메라맨도 없이 혼자서 선생님이 다른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을 때마다 이 장면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이 또한 하나의 혁명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스튜디오 가면은 방송 찍는 PD나 오퍼레이터들이 명령을 해가면서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방송이 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더욱 살아 움직이는 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는 이제 여러분 교실이 전 세계로 나가는 스마트폰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의 게이트웨이가 돼서 누구나 강의를 이제는 교실 안에서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도 전 세계에도 함께 그 강의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인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교실은 더 이상 50명, 30명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고 한 번 여러분이 강의한 것은 영원히 살아남아 있게 되는 강의 공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 찾아뵙고 발표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전해주지만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